예, 반갑습니다. 소박에서 맨손으로 하는 것 외에도 이 검이나 그런 좀 활, 이런 경장기에 대한 다소간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수박은 전통미의 진흥법에 따라서 저 2018년 대한체육회에서 그거는 저 문화체육관광부 그게 결과 보고서예요. 거기에 전통무예 100세 전성 종목으로 수박, 씨름, 활쏘기, 택견 네 가지가 전성 종목이다. 그럼 국가에서 발표한 거예요. 수박이 지금 뭐 뭡니까? 이 씨름이나 이런 저처럼 어떤 이 행정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 그죠? 그건 이제 뭐 이제 문화재라든지, 그건 문화청에서 저 지금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문화유산은 개인이 해야 될이 의무가 없어요.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죠. 자, 문화재법으로 해가지고 보호하는 게왜 그렇습니까? 일제강점기 때도 법이 있었지만 그 일본인들이 다 그거 저 독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저뭐 밀반출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유산 중국에도 넘어가고 법으로 그 유형 뿐만 아니라 무형도 국가에서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화체육관광부 전성 종목에다 발표해놓고는 지금 행정 등록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문체부도 지금 저 뭡니까? 저 기본계획 2019년도 발표하고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 셧다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저 국가가 어디서 이런 게? 어?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막 좋다고 스포츠도 하고 막 국민 세금 들어가지고 팍 지원해 준다고 어?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막 상수 들고 좋다 하는 거예요 어? 자 어쨌든 뭐이 정도 하고 뭐 이제 수박에 병장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 하려다가 이제 뭐 이제 삼천포로 빠졌는데 자 어쨌든 뭐 지금 수박의 어떤 위치는 뭐 국가에서 지금 전성 정보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 저기 저 바꾸기 위해서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수박이 전성되지 않았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 맞다 할 때도 저 근거를 내놓고 저 증명해야 되지만 아니다 할 때도 근거를 내놓고 아니다 해야 되는 거지.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수박은, 이게 예전에 갑사들이 해왔고, 저기, 수박의 어떤 뭐, 뭡니까? 수박을 일반 명사 격투기를 뜻한다. 자, 그런데 수박뿐만 아니고, 택견도 마찬가지로 격투기 뜻하는 일반 명사요. 씨름은, 씨름도 굉장히 어떤 대집합이요. 지금 대한체육에서 웬 씨름은 씨름이라 했습니까? 막 붙잡고 힘쓰는 건 전부 씨름인데, 어? 자, 그런데 수박이, 저, 뭡니까, 멀리 갈 것도 없고, 한 200여 년 정도, 200년이면 그렇게 먼 거게 저 과거가 아닙니다. 무예도보통지를 관찬사서로 그거를 편찬했지 않습니까? 장용경에서. 거기에 사관의 권법이 있는데, 권법은 수박의 별칭이요. 자,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군대사도 수박이고, 자, 수박은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고유적으로 쓰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요. 자, 군대에서 하던 수박이었고, 이건 민간에서 하던 것인데, 자, 이게, 수박이 예전에 그 갑사들이 했죠. 근데 그 갑사를 시취할 때, 이 수박이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죠? 그건 어떤 기록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거든. 자, 그 다음에, 갑사 중에서 무엇을 또 뽑았습니까? 예전에 호랑이라 했지 않습니까? 호랑이. 자, 호랑이, 제가 알기는 호랑이뿐만 아니고 표범.
표범도 우리 저 한반도에 많았다 하더라고. 그런데 호랑이뿐만 아니고 표범도 범이거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범이라고 한것 같아. 자, 그런데 고려 때 제가 알기에 고려 숙종인 것 같습니다. 그때 결룡부대는 왕을 호위하는 어떤 부대죠. 그 결룡부대 송종서가 그 우타천 돌판에 거기 호랑이 나타났다 이거야. 근데 호랑이인지 표범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범이라고 돼 있으니까 범인데 자 맨손으로 수박으로 박살지 했다. 때려 돼 있어. 근데 거기에 내려오면서 갑사가 뭡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갑사 중에서 또 호랑이를 뽑는 착호갑사를 또 뽑았습니다. 자, 착호갑사는 수박을 했죠. 왜? 갑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수박 했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착호갑사들이 호랑이, 범을 잡기 위해서 이 활, 물론 이런 활은 아닙니다. 이런 활은 아닌데, 활과, 그 다음에 무거운 것들을 들고, 어느 정도 그 거리까지 그냥 막그 뛰듯이 그 하는 거지. 체력을 시험하는 거지. 어떤 힘하고 활 쏘기, 활을 쏘고 그다음에 무거운 거 들고 그뭐 달리기 같은 거. 그걸 해서 저 착고갑사가 되었을 때 착고갑사가 범을 잡았거든. 자, 범을 잡을 때 방법은 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활을 우선 쏘고, 그 여러 명이죠. 차고 가서도 갑옷 입고 그죠? 그 특수 변종이니까 호랑이가 나타나 잠복에 있다가 활을 쏘고 그 다음에 범이 뭐 한몇 대 맞았다 그러면 긴 창을 들고 가가지고 조졌다고 그렇게 해서 범을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수박이 무용화된 수박춤에 수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이 역사적인 어떤 내력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무예에서 무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착고갑사들이 함경도나 평안도 그죠? 저런 어떤 산 깊은 데 가가지고 호랑이 범을 잡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면서 이게 사냥적인 문화가 습합이 됐다 볼수 있거든. 이 부분은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 수박을 아이고 내가 지금 무릎 꿇고 앉아있어 힘든 수박을 무용화한 수박춤에 사냥적인 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수렵춤이다, 사냥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수박하고 수박춤 이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희연한 단순하게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수박을 할때 수박은 이 고대 격투기입니다. 고대 격투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 어른들 살아 계실 때는 그냥 그 어떤 민속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려줬었고 그죠? 근데 이게 예전에 이 갑사 그 다음에 호랑이를 잡던 착호갑사들이 하던 이게 맨손무예이기 때문에 이게 현대적인 어떤 격투기로서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는 기술 얘기 안 합니다. 힘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래 때리고, 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힘을 쓰고, 그 힘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그 힘을 또 어떻게 외부 대상이 전달하느냐.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얘기가 좀 길었는데, 그래서 수박에서 이 병장기, 검술, 그 다음에 이 활, 그 다음에 이 창법, 이 기본은 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또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그 제가 연습한다고 어른들 살아계실 땐 제가 뭐딴 사업하고 이런다고 참 등한시 하다가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른들
얘기하셨던 대로 이거를 좀 남겨야 되거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교보문고 출판하고 미국 아마존에서 13권 지금 단행본 출판했습니다. 영문판으로 그거는 13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거는 국립 저 중앙도서관에도 한 권씩 다 납본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오래 이렇게 어떤 자료로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작고하신 어른들한테 배우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그거 이제 내가 좀 주도적으로 했지만 그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이걸 또 그건 저 쉽게 얘기해서 뭐 차력서처럼 이렇게 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어른들 자꾸 하셨잖아, 그죠? 그 나를 보니까 그러면 송준호가 하는 거는 뭐 송준호 그러면 저 수련은 어떻게 하냐, 단련은 어떻게 하냐,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육적 목적으로 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해야 될 지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떤 뭐 요령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차력이라 했지만 차력도 물론 그 트릭은 있어요. 그 트릭에 따라서 아무나 합니까? 자, 벽돌이 있어요, 그죠? 벽돌이 있는데 이거를 치는데 밑에 띄워가지고, 공간을 띄워가지고, 물론 밑에는 이 벽돌보다 더 단단해야 되겠죠? 어떤 강철로 되어 있다든지, 이 무쇠가 밑에 있으면 더 좋지. 이래, 반동으로 제가 깨니까.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짱돌 자연석이거든. 내가 그냥 돌을 한번 깨보겠다 하니까 막 짱돌 커다란 거는 구해다 놓은 거예요, 몇 개를. 그 다음에 밑에 받치는 거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이거 받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임시 방편으로 그 이제 방송 스튜디오에서 밑에 그 붉은색 벽돌을 하는 거예요. 밑에 그걸 놓고 이 짱돌을 들고 내가 쳤다고. 근데 자연석이 깨지겠습니까? 밑에 있는 벽돌이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밑에 있는 벽돌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연석을 쳤는데 물론 그거는 공간을 띄워놓고 쳤지. 이 세상에 어느 장사라도 이 자연석 강도가 또 틀리겠죠, 자연석마다. 그런데 상당한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자연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거 맨손으로 쳐가지고 이거를 깬다.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간을 끼운다고 해서 이게 뭐 사기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이라는 것도 이 트릭은 있지만, 그죠? 그 트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뭐 그냥 뭐 사기치는 것이다, 뭐 사람 기망하는 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잘 살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에도 이 지식을 해가지고 숨을 참죠. 이 힘을 여기다 힘을 압축시켜야 되니까 팽창시킨 상태에서 사람 몸에서 팽창시켜 놓은 호흡을 통해 가지고 횡경막을 밑으로 내려가 이 복부 높이는 밖에 없어. 그래 가지고 치는 거예요. 박치기도 그래 가지고 하고. 그걸 북한식 용어로 담매라고 합니다. 자, 이건 교육 컨텐츠니까.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병장기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연석 깨는 거는 기본이고 자연석 저도 깹니다. 저 타고난 이 어떤 뼈대는 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키는 한 178 정도, 몸무게는 한 80 정도 유지합니다. 하는데 이 어깨나 이런 어떤 어떤 뼈 굵기, 그 다음에 이 손이 커야 되거든. 손이 커야지 이 칠 때 마지막에 실리는 무게가 당연히 더 실리잖아. 근데 제가 타고난 게 손이 좀 작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 근데 사실 저 어른은 저기 키는 작으셨지, 한 165 정도인데 이게 뼈가 어떤 강골이었거든. 근데 그분이 또 함경도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강단이 있으셨거든. 어디까지 내가 얘기하다 이리 가보니 모르겠다. 아, 그래서, 아, 이런 병장기를 통해가지고 하는데, 첫째는 자연석을 깨고, 뭐, 그 기본이니까 수박하면서 그거 못한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벽돌. 뭐, 벽돌 한 개 정도는 그대로 놔놓고 깰 수 있으니까, 아, 그렇게 깨고, 근데 벽돌을 어떤, 저, 뭡니까, 격파용으로 해가지고 강도가 약한 걸 가져다 놓으면 그거는 저 웃기는 거고, 집 짓는 벽돌이 있잖아, 그죠? 그거 하나 정도는 놓고 그대로 쳐서 저 깰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 자, 그렇게 하고, 두 개, 벽돌 두 개 놓고 깨는 거, 그죠? 두 개 놓고 깨는데 그걸 딱 받쳐가지고 집 짓는 벽돌 깨기 쉽지 않거든? 그것도 공간을 띄우는 겁니다, 원래. 근데 그걸 틀이기다, 사기다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야구 빠따, 뭐, 발로 차가지고 하는 거. 그거는, 아, 이 어떤, 저, 이 무예 쪽으로, 이 무도 쪽으로 수련을 안 한 성인이라 해도 할 수 있어.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지만, 차이는 있지. 자, 그래서 야구 빠따, 그, 뭐, 저, 꺾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저, 야구 빠따도, 알루미늄 빠따 있잖아. 그, 프로야구에 서고 하는 거. 그거, 저, 꺾어라 해봐. 그게 꺾이나 쉽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치 내에서 물리적인 부분. 그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참작해가지고, 이렇게 해 가는 거. 이 자체도 수련이 되고 또 단련이 되는 거. 자, 이걸 통해가지고는 내가 어떤 자신감. 그죠? 정신적인 자신감이에요. 그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누구 이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지. 자, 그래서 자연석, 그 다음 벽돌, 뭐, 그런, 그 정도 기본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지금 하니까, 맥주병이 있잖아, 그죠? 맥주병 목을 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여건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협회 사무실에서 이게 어떤 공간 하나인데 이렇게 그냥 촬영하고 그냥 수련하려고 이렇게 마련된 공간인데 여기서 병을 깨버리면 이 처치가 곤란한 거야. 그건 저기 그렇다고 가까운 어디 공원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병을 깨면 그거 어떻게 처치를 해? 사람들 지나가면서 부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조금 미루고 있는데 맥주병이 있으면 그거 저 병목 날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니 다른 어떤 쪽에서 시범하고 이래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야지, 그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쉽게 다 하지 못하잖아. 그것도 어떤 이치를 알고 그 다음 수련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씨 쪼그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아, 저 아이고 씨 활인데 길어지니까 이 활은 이게 활을 이렇게 시에 이렇게 먹여가지고 이렇게 쏘는데 이 활이 만작을 해가지고 가까운 거리에서 놓았을 때는 그게 피하거나 쳐내거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사람이 반응하는 것보다 이게 활이 더 빠르거든. 이 시가 그 목표에 닿는 게.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당겼을 때,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뭡니까? 만작한 상태에서 이게 쏘게 돼. 이거는 살상무기요. 친구들하고 이게 장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이제 강도를 더 높여가는 거지. 그 자체가 수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화살을 쏘고 그 시기가 날아가는 거를 지켜봐야 됩니다. 첫째 눈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자, 그게 우선 수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몸으로 받아서 활시를 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쳐내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그냥 저 장난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 눈을 다칠 수도 있고, 저
상대가 좀 익숙하지 않으며, 그래서 우선은 이런 활을 구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보세요. 활을 구해서 쏘는데, 그죠? 쏘는데 날아가는 저 실을 눈으로 끝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우선 됩니다. 그 다음 이 활시가 이게 끝이 합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뾰족하거든. 이거 만작에서 쏘게 되면 알루미늄도 뚫어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쓸 때는 강도를 그만큼 낮춰야 된다. 이 쏘는 강도를. 자, 그 다음에 어차피 트릭이랑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살상무기예요.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체가 사기는 아니다. 왜? 수련을 목표로 했을 때. 그 내가 너무 이제 과대 선전하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어느 정도 저 거리에서 강도를 조절해서 쏠 때 처음엔 약하게 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해. 이 쏘잖아. 그죠? 그 눈으로 보고, 아, 내가 그거를 인지해야지. 자, 상대가 이렇게 활시를 놨어. 어느 정도의 그죠? 목표에 닿는지 인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몸으로 봤는데, 복부로 받고, 복부로 받으면서 이걸 털어줘. 순간적으로. 이렇게 텁니다. 활이 날아오지. 복부에 닿는 순간 이거를 털어. 요 타임만 잘 맞추면은 이게 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이 내 신체 이렇게 상해를 입히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해봤으니까 그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런 어떤 요령은 뭐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저 알고 있는 뭐 분들이 또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수박에는 이제 수박 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냥 문화가 섭합이 되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이게 처음부터 사냥 문화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갑사, 차코갑사, 호랑이 범을 잡던 그 차코갑사들의 이 무예이자 춤으로 전해져 왔다라고 해도 무난합니다. 근데 수박춤을 찾고 가사들이 했다. 이 기록은 내가 본 적은 없어. 기록은 본 적이 없지만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 그리고 이제 사냥 문화가 섭박된 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수박 무예적인 거는 일단 두고, 자, 무용화된 것 중에서 이 무자가 이렇게 하는데, 걸어 나와가지고, 산짐승을 뭐 이렇게 짊어지고 온다, 이런 부분도 있고, 자, 근데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걸어 나와가지고 처음에, 뭡니까? 새소리 하거든? 새소리 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털어서 이쪽 눈을 이렇게 껌뻑이듯이 합니다. 껌뻑이듯이 하고 이빨은 꽉 깨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당연히 올라갔던 걸 풀어주면 이쪽으로 떨어지지. 떨어지면서 이렇게 소리는 대충 하는데 새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앞을 보고 범소리를 하거든. 호랑이 소리를 하거든. 그 이렇게 보고 자세 잡고 이런 식이요. 그럼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듯이 이렇게 또 해. 한 바퀴 돈다고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날개를 펴고 어깨를 좌우짓을 이렇게 해. 그 다음에 건들대기를 해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팔뚝을 치고 이 팔뚝도 쳐도 되는데 치고 치고 이제 장단이 더 이거는 무용적으로 하니까 그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얘기할래? 그 수박하고 이제 수박춤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병장기인데 검술 기본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창 창술 창법 그 기본은 좀 이렇게 교 컨텐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그죠? 이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수련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보며 활을 뭐 이 활은 좀 일반적인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서서 쏘는 보사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이 활 시위를 당기는 강도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활 시위가 날아가는 것을 내가 눈으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죠? 눈으로 인지하는 거. 자 활 시위를 놨다 목표까지 날아가겠죠. 그거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게 우선 수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은 활 시위가 날아올 때 내가 내 복부로 받아서 떨구는 거. 자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잡는 거 또는 쳐내는 거. 여기까지 좀 수련 목표로 한 1단계 정도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강도가 더 이제 세지죠. 이거는 위험하니까 거기까지는 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활이 저 날아가는 거 이거를 눈으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활시가 이렇게 날아올 때 내가 복부로 받아도 되는데 닿는 순간에 내 복부에 힘을 주고 털으라고 이렇게 그 합을 맞추는 연습을 조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